백신들 많이 요새 맞고 계시죠? 이미 많이 60% 이상 지금 넘어간 시점이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백신 맞으시고 탈모가 생겼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탈모가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이제 두타스테로이드나 피나스테로이드 같은 탈모약 먹은 분들이 코로나 덜 걸리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는 거 한번 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뭐 링크를 걸어주실 수 있으면 걸어주시고. 근데 이건 좀 다른 건데, 이제 백신들 많이 요새 맞고 계시죠? 이미 많이 60% 이상 지금 넘어간 시점이라고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이제 백신 맞으시고 탈모가 생겼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이 병원에 오시고 계시고요. 여기 지금 저희 황민우님이라고 유튜브 댓글 주신 분도 있죠. 화이자 백신 맞고 머리도 푸석하고 두피도 당기고 머리도 더 빠지는 것 같은데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일단 첫 번째, 백신 맞고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백신이 그거잖아요. 사실 일종의 약간의 독이거든요. 미리 맛보여주는 거죠. 처음부터 이만한 독이 들어오면은 몸이 감당을 못해서 힘드니까 요만한 독을 아주 적은 독을 넣어줘서 이런 게 있어라고 몸이 맛보게 해주면 얘네가 이제 우리 몸이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면역을 갖고 이제 다음에 제대로 얘네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백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독입니다. 그래서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백신 맞으신 분도 어떤 분은 뭐 굉장히 많이 앓았다, 며칠을 끙끙 앓았다는 분도 있고, 또 거의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몸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되는 분들,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좀 더 높겠죠. 물론 아무렇지 않 증상이 없었던 분도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탈모는 휴지기 탈모, 뭐 스트레스성 탈모 이쪽 계통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원인, 특정 원인이 있잖아요. 이런 딱 백신, 어떤 독소, 스트레스, 딱 이 원인 때문에 탈모가 생긴 분은 좋아져요. 이 원인이 사라지면 일시적이잖아요. 그래서 백신 맞고 탈모가 좀 되셨더라도 이제 백신 상황이 계속 몸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몸에 스트레스를 준 상황에서 생겼다가 이제 회복되면서 점점 좋아질 텐데,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뭐 휴지기 탈모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유전성 탈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요소가 조금 더 우리가 그 유전성 탈모라든가 그런 걸 확산성 탈모라든가 이런 걸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백신 맞고 확 했는데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는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빠질 때는 조금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희 뭐 기존 환자분 저한테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해주시면 조금 더 치료를 뭐 다른 약을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를 좀 추가한다던가 이런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으로 인해 탈모가 생긴 것 같다고 하면은 일단은 많이 빠지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런 거 같다 정도면 조금 증상을 지켜보시면서 가라앉으면은 굳이 병원 오실 필요 없지만 계속된다, 안 좋아진다 하시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으로 인한 탈모 실제로도 좀 있고 꽤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걱정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증상이 심하면은 꼭 병원 가서 치료를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셔서 이게 일시적인지 지속되는 건지 좀 판단도 해보시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